첫 번째 언박싱은 디젤의 제이 아바스 데님 카라 울 자켓인데요. 가격은 104만원, 사이즈는 48 사이즈입니다. 데님 카라가 포인트인 그레이 블레이저 자켓이고요. 롱한 기장의 셋업 자켓인데 한 사이즈 다운에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셋업 제품인 P골드 A 데님 밴드 팬츠도 구매했습니다. 이건 둘이 셋업으로 입는 게 가장 예쁜 것 같고요. 다음 언박싱은 톰 브라운의 슈퍼 트윌 넥타이인데요. 가격은 29만원,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입니다. 그 미디엄 그레이 컬러에 톰 브라운 네임택이 있는 시그니처 그로그랭 안감의 넥타이입니다. 폭은 5.5cm로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이 세 개 제품이 모두 잘 어울려서 셋이 한 번에 코디했습니다. 다음 언박싱은 루이비통의 립플라워 비니인데요. 가격은 65만원입니다. 고급스러운 질감을 선사하는 퓨어 울 소재의 아이템으로 매력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 오버사이즈 모노그램 패턴이 포인트입니다. 이날 진짜 다양한 루이비통 비니 제품들을 봤는데요. 이게 진짜 딱 보자마자 바로 꽂혔던 제품이에요. 계란맛 나지 않아? 나 누르지 마. 무조건 예쁘다며. 지금 예쁘다는 줄 알고 엄마를 걱정하라고. 다음 언박싱은 자크미스의 알파카 울 혼방 스카프인데요. 가격은 38만원, 컬러는 멀티 네이비 컬러입니다. 콘트라스트 엠브로이더리 로고가 포인트이고 넓이는 38cm, 길이는 225cm입니다. 세련된 컬러 배색으로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고 브랜드 로고가 포인트입니다. 다음 언박싱은 디올의 은방울꽃 브로치인데요. 가격은 115만원입니다. 은방울꽃 실루엣을 형성하는 실버 피니쉬 브라스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그레이와 화이트 컬러의 담수 진주와 디올의 시그니처 장식이 포인트입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커서 시선을 확 사로잡긴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언박싱은 셀린느의 코튼 베이스볼 캡인데요. 가격은 75만원입니다. 그냥 기본 볼캡에 셀린느 자수 로고가 포인트이고 여자 거는 뒷면이 금테고 남자 거는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럽 갔을 때부터 되게 사고 싶었는데 그때 못 산 게 한이 됐었거든요. 한국에 와서야 더 비싸게 주고 결국 샀습니다.
이 제품은 김에김에 코인 로고 벨트인데요. 가격은 52만 5천 원입니다. 블랙 색상의 실버 로고 벨트이고 김에김에 포인트인 코인 로고가 벨트로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발렌티노의 메탈 V 아플리케 장식 울 앤 실크 발렌타이 넥타이인데요. 가격은 54만원, 사이즈 폭은 4.5cm입니다. 울과 실크의 혼방 제품이고 넥타이 끝부분에 V 아플리케 장식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은근히 시강이더라고요. 뭔가 진짜 많이 들었어. 맛있네. 제가 그러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이 제품도 자크미스의 프린지 로고 스카프 네이비 컬러입니다. 100% 버진 울에 가격은 33만원이고 사이즈는 35cm에 180cm입니다. 약간 볼드한 느낌의 스카프이고 이 스카프 전체에 커다랗게 자크미스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머플러는 아더에러 제품인데요. 오프화이트 컬러이고 가격은 189,000원입니다. 울 혼방 소재의 플러피한 텍스처의 제품이고 부피에 비해 가볍고 블루 컬러의 데칼 불박 로고 패치가 포인트입니다. 딸기 맞춰? 어. 맛있으면 좋겠다. 아, 비주얼. 다리부터 팔까지 쇠덕으로 산호리. 나 되게 갈색이다. 솔로 찬혁이 주인님을 찾습니다. 자물쇠를 풀어준 주인님을 찾습니다. 이 제품은 슈프림 도산점에서 구매한 뉴에라 박스 로고 비니 블루 컬러인데요. 가격은 68,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약간 퍼시픽 블루 컬러의 제품이라 색감이 되게 예쁘고 실제로 착용했을 때가 진짜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아, 브이로그 올리는 거야? 어. 어? 이거 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짠! 이거 약간 그거 어? 그러네? 마지막 언박싱은 프라다의 데님 베이스볼 캡인데요. 가격은 92만원입니다. 구제 마감으로 1950년대에 빈티지한 룩을 연출한 제품으로 이 빈티지 워싱이 굉장히 예쁘고요. 프라다의 상징인 에나멜 메탈 트라이앵글 로고 장식이 포인트입니다. 어? 개 예쁜데? 아까 첫사랑 재질이야? 아니 그건 아니야. 아 이거 좀 넣어줘. 이거 꼭 넣어줘. 소리 빼지 말고. 근데 내가 들어야 돼? 너가 팔이 길잖아. 형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와, 뇨끼도 진짜 특이하다.
진짜 맛있겠다 근데. 맛있어? 맛있다. 소스가 진짜 맛있네. 뭐야. 랑아? 랑아? 어이구! 어이구 예쁘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계속 똥꼬 내밀어 놨대.